주일을 맞이하여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손들 그리고 온 교회의 하나님의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우리가 고백하여 내려오는 그 사도신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에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어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즉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의 부활은 너무나 신비하고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과학이 발달된 오늘날 우리 주님의 육체적인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주님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거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우리 주님의 부활이 확실한 것을 여러 가지 증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이것을 중심으로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되고 또 믿음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여 세운 사람입니다. 그는 약 18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러면서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은 오늘 3절 4절 기록된 말씀대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라. 그러면은 구원을 받는다. 믿으면은 구원 받는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부활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을 믿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내 주님으로 고백한 그렇게 하면 구원을 얻는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 참된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 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부활하셨다.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모인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성경대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3절 4절에 보면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여기 성경대로 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구약 성경 시편 16편 10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기를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31절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는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시편 이 예언의 말씀을 또 예를 들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베드로의 말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 육신이 썩음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자신도 부활하실 것을 여러 번 예고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할 때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되고 성경과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믿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빌어서 나타내십니다. 이 같은 동일한 내용을 세 번이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부활은 우연이 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성경에 예언된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되어진 사건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냈는데 한 10번 이상 어떤 기록에는 12번 나타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법정에서도 목격자들이 증언을 근거로 해서 판결을 내립니다. 특히 목격자들이 진실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일 때에는 그들의 말이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부활하신 그 주님은 첫째로 개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열두 제자에게 보이셨다. 여기서 개바는 아람어로 반석이라는 뜻이며 베드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붙잡히실 때에 주님을 모른다고 세 번 부인하고 상한 마음으로 심히 통곡을 하였고 또 회개하였고 시대에 빠져 있을 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히 베드로를 여러 번 찾아오셔서 같이 음식도 먹고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하던 제자들을 친히 찾아오셔서 아침을 준비하시고 같이 식사를 나누신 후에 베드로에게 묻기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세 번 반복하여 말씀하시면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 후에 베드로는 설교할 때마다 우리가 바로 부활의 증인이다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또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열두 제자에게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 제자들은 아주 정직한 그런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공에 끌려가서 신문 받으며 부활을 절대 말하지 말라고 위협을 할 때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우리가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보았노라. 이렇게 담대히 외치고 이렇게 증거하다가 대부분 순교를 하였습니다. 또 6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히 보이셨으니 그 중에 대부분이 살아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증인이 그 진실한 사람이냐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숫자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약 율법에 보면은 증인은 두 사람 이상이라야 된다. 한 사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증인이 많을수록 더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사도는 부활하신 주님을 일시에 본 증인이 500명이나 된다. 여러분들 어떤 법정에서 500명이 증인이 나와서 똑같은 사실을 말한다면 그 증거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증인들의 대부분이 지금 살아있다. 확인해 볼 수 있다. 얼마나 확실한 증거입니다. 또 7절에 보면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야곱은 주님의 동생 야곱을 가리킵니다. 주님의 동생 야곱은 처음에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인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본 후에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 주님은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즉 사도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즉 사도들에게 여러 번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붙잡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두려워서 떨며 골방에 숨어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본 후에는 어떤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 부활을 증거하다가 대부분 순교를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을 거짓을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바칠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겠습니까?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순교까지 한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 8절에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바울에게도, 즉 바울에게도 보이셨다. 바울은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 빛이 그 햇빛보다 더 밝은 영광스러운 빛에 이 바울은 땅에 엎드려졌고 그 광채에 의해서 앞을 얼마 동안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후로의 바울은 가장 열렬한 신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하였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잡아 죽인 이 살인자 사울 그 바울과 같은 자도 변화시켜서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 죄 가운데서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부활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실 뿐 아니라 또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의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주님의 부활은 사탄과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사탄의 가장 큰 무기인 죽음을 꺾은 사건입니다. 사탄과 악의 세력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죽여서 없애버리라고 하였지만은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사탄과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그가 그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생명이심을 증거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은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같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구원사역의 완성을 완전히 성취된 것을 선포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사탄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값을 청산하시고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지고 구원사역이 완성되신 것을 성부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주님의 부활은 우리 성도들도 주님처럼 부활하게 된다. 이것을 보증해 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장차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도 살리실 것이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은 첫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에 붙어있는 우리 성도들도 주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 틀림없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은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 사람이 죽으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영혼은 즉시 천국으로 갑니다. 주님 품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 몸은 땅에 묻혀서 썩습니다. 또 화장을 하면 뼈만 남습니다. 그 어떻게 그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그냥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의 죽었던 몸을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이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우리 성도들은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죄와 고통이 없는 더 좋은 세계로 옮겨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으면 그것이 복된 일이란 말이에요. 왜냐면 주님 나라로 가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부활하신 주님은 현재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라고 하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시어 부활하여 주 생명이신 주님을 모시고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그 무한하신 능력을 세상 이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어떤 고난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지켜가면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다시 사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고백하십시다. 두 번째로 장차 우리도 주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실 것을 확실히 믿고 소망 가운데 사십시다. 세 번째로 현재 부활하신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믿고 그 주님께 순종하며 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 우리가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